게임 속 30대야 10대. 얘가 30대라니 진짜. 아 진짜 키르고 잘 뽑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나도 이게 한 20대 초반으로 봤거든 처음에. 근데 이게 계산을 하면은 30대래. 자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 안에만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쿤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카페 탐방 11월 3주차 영상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다양하고 재밌고 즐겁고 또 신비한 유머 글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나 웬일로 멘트 안 끊기고 잘 말했냐? 감성을 자극할 줄 아는 포켓몬 카드 일러스트입니다. 인간과 포켓몬이 서로 공생하면 함께 성장함을 진화로 나타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이건 무슨 포켓몬이지? 나는 귀엽네요. 뚜꾸리야. 뚜꾸리. 얘가 스타팅 포켓몬이잖아. 얘가 성장하면은 근대되지 않냐? 성장을 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나이를 먹질 않네. 나이 먹었다. 결혼을 해서 또 자녀가 나왔고. 파이리, 리자드, 리자몬. 좋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인간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넣으니까 되게 카드 스토리가 좋다. 이게 낭만이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옛날 퍼스트 검담 극장판의 개봉날 극장 앞에 모습이다. 아니 샤아랑 자쿠잖아. 샤아 팬이 그렇게 많았대요 옛날에. 내가 검담은 잘 몰라도 샤아가 막 인기 개쩔었다는 건 알아. 리리아스는 내 어머니가 되어줄 여자였다. 미친놈이야 그냥. 샤아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로한테 개털리지 않아? 넌 아무로가 괴물이라 그래. 아이고 어쨌든 개털리잖아. 난 자세히 모르는데 아무로에서 무서운 건 제가 내 능력을 따라오지 못해. 이건 좀 소름돋더라. 뭐하는 새끼지? 하면서 보통 사람이 따라가지 못해야 되는데 얘는 건담이 내 몸을 못 따라오는데. 프레임드랍. 교수님 이게 뭐죠? 리얼 시험지 받으면 1번부터 모르는 거라 10초 정도 교수님 이렇게. 제가 대학을 가본 적은 없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교수님 전 이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학생들이 다 저러고 교수님 보면 교수님 표정도 이렇게 약간 나름 쉽게 만들었다는 걸로 좀 표정을 지으신 건가? 가르쳐줬다고 배웠잖아. 쉽게 만듦 가로 열고 내 기준. 의외로 패션 센스가 좋은 캐릭터. 근육, 아웃핏, 비율부터 넘사. 2016년 여름에 유행한 하와이안 셔츠. 가죽 자켓, 흰 반팔, 청바지, 워크부츠. 색깔 조합, 바지 카키색, 흰 반팔 띠, 띄어인 청바지. 아내가 지치잖아. 에스프레소 주문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뭐야? 뭐지?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아메리카노 개 싫어한대요. 에스프레소가 커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김치로 개짓거리 했을 때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웰시코기 목줄 안 하고 산책시키는 게 죄야?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개목줄 하라고 욕하더라. 근데 넌 누구냐? 왜 따라와 저기가? 무임? 너 누군데? 왜 따라오는데? 아 드루이드였네. 이건 몰랐네. 요즘에는 오히려 아는 사람이 적은 문화입니다. 이거 그거 아닌가? 결혼했을 때 하는 그거? 아 한진압이구나.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물건을 지고 가는 사람으로 보통 신랑의 가까운 친구와 함을 등에 지고 오징어 가면을 쓰고 신부 집으로 찾아가 함사시오라고 외치면 신부 집에서는 한갑을 주겠다면서 신랑 집에 한진압이로 인행을 맞이한 다음 한갑으로 음식과 술을 대접한다. 소음 문제와 뇌절치는 신고식 등의 문제로 근 20년 전부터 사라져 요즘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옛날 문화. 나 이거 옛날 초등학교 때 한번 본 것 같긴 해요. 요새는 이런 데가 거의 없지. 사진만 봐도 되게 옛날이잖아. 오징어 게임 승리자 근황 아님? 무모하지만 성공적인 광고. 슈퍼볼. 대부분의 사람은 아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 이 경기를 볼 때 직관하는 사람과 방송 매체로 보는 사람을 합하면 1억 명이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 광고를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엄청난 건 당연하다 보니 광고 하나 송출한데 분당 10표가 175. 코인베이스. 야 저기에서 광고 한 번만 해도 1억 명이 보니 최대한 억울을 끌어야겠네. 거의 광고 하나는 신박해 하니 누가 아이디어 좀 내봐라.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한 광고는 어때요? 너무 흔하잖아. 게다가 다른 데서 더 유명한 사람을 하면 어떡하라고. 성공한 사례를 예시로 주목을 끄는 건 어때요? 광고만 믿고 가다간 실패한 다음에 후폭부터 생각해봐. 탈락. 검은 배경에 벽지 가는 QR코드만 내보내요. 존나 참신하네.
우와 이걸 170억? 궁금해서 한번 이거 찍어보겠지. 아이디어 좋다. 누가 봐도 대충 만든 것 같은 퀄리티 뿐이라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싼을. 외국 사람들도 똑같구나. 맞아, 이거 모서리 찍는 거. 결과적으로 코인베이스는 이 광고로만 앱 다운로드 2천만? 야, 오히려 170억 이상의 가치를 했지. 게임 속 30대야 10대. 얘가 30대라니 진짜. 아 진짜 키를 거 잘 뽑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나도 이게 한 20대 초반으로 봤거든 처음에. 근데 이게 계산을 하면은 30대래. 18살. 진짜 에이펙스는 너무한 거야. 재열받지 않냐? 지들 게임 재밌는 거 아니까. 그냥 에이펙스는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긴 너무한 거야. 캐릭터까지 이뻤어 봐. 독과점이었어. 에이펙스는 새로운 라이버들을 위해 자기 스스로 평가를 낮춘 거지. 블리자드가 저런 건 잘 만들어. 찔리면 제일 아프다는 칼입니다. 어우야 이건 진짜 뺄 때가 뒤지겠다. 야 이거 드릴처럼 생긴 나이프로 들어갈 때는 무척 스무스하게 푹 하고 들어가지만 칼을 빼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구멍이 난다고 한다.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툴러스의 기능도 못하고 심지어 가열조차 깎을 수 없고 오직 살상용으로 구한된 나이프다. 회에서도 그 잔함 때문에 비인도적이라고 문제가 돼서 군에서도 잘 쓰지 않는다고 함. 생긴 건 수쿠려반데.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좀 비인도적이다. 슈퍼마리오. 뭐야? 갑자기 전투신이 왜 이래 이거? 이런 연출이 있었나? 지원자 대난투. 아 그렇네? 이 새끼 지원자 대난투하네? 정정당당하게 슈퍼마리오 게임으로 싸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정면에 칠해진 주차상.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편리하게 샤워 가능한 깁스. 오 아보카도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스티커. 오 이건 괜찮네. 화재시 엎드려서 이동할 때 볼 수 있는 대피도. 뛰어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한 착시탄.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가능한 등. 오 이런 연출. 피가 진료실 천장에 붙은 윌리를 찾아라. 이거는 좋은데? 아니 볼 수 있나? 눈 감잖아. 나는 무서워서 눈 감을 것 같은데. 있는 게 많네요. 최악의 물건이야 이거. 잘못 만들었어. 이제는 부당계약까지 감행하는 너굴 사장의 만행.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할 것 없는 전입기 그림책. 하지만 숫자 순서대로 점을 다 읽고 나서 다음 장을 넘겨보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9,800배를 빚져버렸습니다. 가볍게나 사기 조심합시다. 이거 미친 뭐야 이거. 버젓이 두 눈 뜨고 당해버렸네. 자 진태양난 밸런스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귄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유 남장 여장 대 고군. 둘다 싫어. 아이유 이건 좋지. 반응 봐. 반응들이 살벌하네. 두 가지 맛 슈레딩거의 가랑이래요. 너무하네. 1번이 낫지 않냐? 그냥 톰보이인 거잖아. 머리 스타일이 내 취향이 아니면 머리 기르라고 하면 돼. 서울 어느 학교의 최고 아웃풋. 2022년 롤 월드 챔피언십 재패. 김혁규 데프트 우승. 이상혁 페이커 준우승. 둘 다 중퇴하셨잖아요. 아니, 마포고에서 나온 출신들이긴 한데 마포고가 나은 건 아니지. 괜히 그러겠다. 너 어디 나왔어? 나 마포고. 그럼 롤 유저들은 다 그럴 거냐? 어? 야 그럼 너 롤 잘해? 여기 학교 다니면서 롤 하는 애들은 스트레스일 듯? 이게 롤 아카데미야지. 목이야 이런 건 처음이지. 뭐야? 가둬놔서 죽인 것 같은데. 환상병 뭐가 들어간 거예요? 페트병 안에 휴지 넣고 모기를 가둔 뒤 뚜껑을 닫고 휴지를 페트병 안에서 태워서 연기를 만들어서 모기에게 화생방 체험을 시켜준 겁니다. 아 근데 왜 시원하지? 모기와 관련되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게 불쌍하진 않네요. 더 심하게 하지 그랬어. 부위를 다 또각또각 내버린다거나. 뭔가 비용신 같지만 로망이 있다. 우와 다크소울. 야, 이게 다크소울이지. 핀란드의 어느 바위입니다. 이 바위는 50만 킬로그램의 무게로 다른 바위 위에 균형이 잡힌 채로 11,000년 동안 있다고 합니다. 이야 뭔가 봉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이미지인데요. 뭔가 전설이 있을 것 같은. 정확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지 처음에는. 근데 이제 깎이고 깎이고 깎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남은 거 아닐까?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형태였을 거야. 와일드콘을 환하게 하는 방법. 2년 동안 방송을 보면서 와일드콘을 환하게 하는 방법들을 모아봤다. 뒷건 마지막까지 잘 이어진 순의 NTR 기억기. 야 이거 다은이 나만 열받 거냐? 야 이거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화났다뇨. 아니 야, 정상적으로 이건 나만 화나는 게 아니잖아. 유튜브 영상에 노땅맹이기.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해무새, 코뿔소를 유니콘이라고 하는 지휘지 마시기, 가면라이더 4절, 밖으로 내보내기, 민초 먹여버리기. 아니 근데 다른 걸 다 떠와서 기껏 마지막까지 잘 이어진 순회 엔티할 게 없기는, 이거는 씨 당연한 거잖아. 그런 거야, 니들이 좋아하는 원신 캐릭터가 갑자기 원인도 모를 애한테 갑자기 결혼한다면서 너한테 첩첩장 보내는 그런 것과 똑같아. 나 이 사람이 좋아 하면서 넌 너무 고마운 애니까 첩첩장을 보낼게 하면서. 그림 AI에 이어 동영상 AI도 등장. 구글에서 동영상 제작인 Imagine Video를 발표했다. 그림 AI처럼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AI라는데 아래는 그걸로 만든 것들이라고 한다. 와! 우와, 캐리비안 해적이야. 오 뭐야, 로봇이 말 타고 다니고. 진짜 애니메이션 알아서 만들어지겠다 나중에 가면. 배트맨이 죽습니다. 고담 나이츠는 배트맨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야 들었냐? 배트맨이 뒤집는다 글쎄. 아니에요, 배트맨 진짜 죽어요. 애쓴다 슈발, 이젠 개발진이 앞장서서 삐라를 부리네. 슈발 출시 후 리얼 돼지. 라자로스 빛으로 살리겠네 또. 아주 광고를 내라 광고를. 아니 슈발 왜 죽는 걸 보여줘도 안 믿지? 네 라자로스 빛으로 살리는 건 맞잖아요. 근데 새끼들이 존나 안 숙잖아 분하게. 아 근데 여기선 진짜 죽나 보구나. 뭐에 살리는데. 우리가 밥을 숙여서 먹는 이유. 한국인들은 왜 밥을 상에 내려놓고 먹습니까? 개가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먹을 수 있으면 해보든가. 우우 와하 뜨겁긴 해.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어머님들은 이거 쉽사리 잡더라. 진짜 개 뜨거운데 되게 쉽게 잡으셔. 이 세상은 아직도 따뜻한가 보다. 이 촬영의 주인에게 제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제가 10살 때쯤 무렵에 제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말씀하셨죠. 만약 손주들이 초포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세요. 흡연을 함으로써 잃는 대가를 그때서야 깨달으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당장 할아버지는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날로부터 3년 뒤 할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와 할아버지는 굉장히 가까웠고 그의 죽음은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말했죠. 제발 담배만은 피우지 말아라. 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의 한술 똑같이 되풀리지 말아다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18살이 된 지금 저는 아직도 담배를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한 번도 담배를 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 약간의 후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 주차 실기 존나 같아서 어차피 암에 걸려버렸거든요. 진짜 XXX발 주차 제대로 하는 법 좀 배우세요. 뭐야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말이었는데 갑자기 외워지네? 돈하고 예술인데? 아플 땐 의사에게. 파편이 내 가장 위험한 부분에 박혀있어. 수술로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 호주과학연구소에 있는 고속원리심 분리장치를 이용해 머리에서 파편을 꺼내는 것이다. 돌립니다. 오케이, 파편은 나오지 않았어. 잠깐만,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왜 돌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모두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재미있는 글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얼마나 다양한 유머 글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두 유바 음악 주세요.